파마니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네. 그 회사입니까? 기획사에 갈때 네. 내 사장이, 그지만 내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, 내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, 업무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다. 내 회사가 지금 보니까 2개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어느 회사가 내 적은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회사를 다녔습니까? 정말 죄송한데 저 이해 못했어요.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해요. 네, 죄송해요. 회사가 어디냐고. 그 잠깐 있으면 네, 김주영 맞아요. 참고인한테 여쭤볼게요. 그런 인지 저아 이해했습니까? 네. 여기 말씀해 보세요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어도와 현재 사장님은요, 그 이주영님이세요. 김주영. 김주영 아닙니까? 죄송해요, 김주영님. 죄송합니다. 그 김주영 대표님, 네. 뭐그 이미 인기가 있는 세계적 팝 아티스트든 아니면 연습생이든 특히 연습생 위주로 봤을 때 거기 들어가면 내가 소속돼 있는 회사가 저도 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어도인지 뭐 하이브인지 뭐 다른 뭐그 회사인지 사실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? 그죠?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제 질문에 대해서. 아까 위원장께서 자회사제라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? 그죠? 네. 외관을 봤을 때는 그게 자기가 속해 있는 것이 자회사인지 아니면은 진짜 본사인지 연습생이나 이저 생활하시는 분 가수들이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사업장에 가서 일하십니까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위원님,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게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. 연습생분들과 아티스트분들과는 다 계약서를 저도 맺기 그거를 때문에 유보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관 계약서만으로 모든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. 받는 급여의 수준으로만 또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. 그리고 이것은 실질이 중요하고 계약의 형식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가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다. 그리고 내가 난 모릅니다. 어떤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분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그분들 간에 갈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듣는데 중요한 거는 저 팜 하니 씨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 제 말씀에 다소간의 거꾸로운 부분이 있고 반론을 필 부분이 있겠지만은 실제 어린 청소년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. 팜 하니 씨, 네. 내가 지금 했던 말 중에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? 전혀 안 돼요. 한 60% 정도 예, 이해했어요. 그러면은 그 소견, 소감을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. 일단 아티스트 분들이랑 연습생들의 계약이 다를 수 있죠. 근데 다르지 않은 점은 저희 다 인간이잖아요. 근데 그걸 놓치신 분들 되게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더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죄송해요.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.